오늘 아빠 없이 엄마랑 잘 준비됐나요? 엄마한테 오세요. 오, 머리카락. 머리카락. 오, 머리카락 이거지. 머리카락. 오, 머리카락 여기 있지? 머리카락. 오,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머리카락. 엄마한테 오세요. 오세요. 어, 이게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 바닥에 있는 것도, 이것도 머리카락. 이게 이거래. 어, 머리카락.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한참 기어있다가. 어이! 아빠한테! 오지! 엄마한테! 아, 그럼 아빠가 아? 잡으러 가야겠다. 엄마한테 오세요. 잡으러 가야겠다. 네. 소비가 어떻게 했어? 엄마. 멍멍했어. 아이, 잘했어. 젖소는 어떻게 울어? 네. 네. 돼지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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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는요, 매미?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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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은? 꼬. 꼬. 까치는요? 까까. 어, 까까 울지. 어. 어, 까치 저기 있지, 까치 그림. 그 참새는요? 깨깨. 깨깨. 오늘은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1박을 하고 올 거라서 저 혼자 사랑이랑 밤을 보낼 거랍니다. 원래 남편이 사랑이랑 자거든요. 거의 최초 아닌가? 어? 그렇네? 어. 귀귀 누구귀 토끼기내기 목 어딨어? 목. 어, 목 거기 있네. 목. 목. 누구 목? 배꼽 배꼽 누구 배꼽? 배꼽 내 배꼽. 엄마 배꼽. 엄마 배꼽 여기 있지? 어, 엄마 배꼽. 아. 어디 있지? 남편 떠났고 저 지금 배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재우고 먹을 건데 배달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야 사랑이 재우고 제가 먹으면 딱 왔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했답니다. 지금 사랑이 목욕시키고 이제 수면 루틴하고 재우면 돼요. 여기 있어요, 사랑이. 오늘 아빠 없이 엄마랑 잘 준비됐나요? 말해주세요. 대답해주세요. 네. 엄매? 대답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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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한 거야? 엄마 곁에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뽀뽀. 뽀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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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입술은 안 돼요. 야채 곱창입니다. 야채 곱창 본품 왔고요. 부추 무침도 왔고요. 계란찜도 왔고요. 쌈채소, 소스, 사이다까지 있습니다. 끝장 아닙니까 진짜. 제가 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냐면 넷플타임을 가질 거기 때문이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넷플릭스 타임. 여기 곱창집이 제 육아 동지 언니가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준 곳이에요. 진짜 맛있잖아. 왜 그렇게 여기 추천했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 미쳤어. 제가 드라마를 진짜 한동안 안 보다가 내 남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드라마에 빠져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 눈물의 여왕 이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해보려고요.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다 했을 텐데. 헐. 건물 있었으면 트는 안전. 그런 것도 죄거든. 아주 사돈의 팔촌까지 내가 다 개박살을 내줬거든. 전 곱창을 다 먹었고 눈물의 여왕을 이어서 보다가
이제 좀 졸린 것 같아서 사랑이 방에 언제 들어가나 각을 재고 있었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오늘 친구네 집에서 1박을 하고 오는 날이라서 제가 사랑이랑 자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랑이랑 같이 그동안 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랑 같이 자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 제가 잠자리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사랑이 방에서 자면 못 자거든요. 내일 남편의 1박 후기와 저의 사랑이와의 동침 후기를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덜덜덜. 잘 잤어. 응. 현님이 사랑해. 사랑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통잠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통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해가 떴어요. 오. 오. 해가 떴어요. 오. 해가 떴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띵띵 붙지. 땡땡. 아, 사랑이 유식 먹이고 놀아주다가 오늘 트니트니 가는 날이거든요. 남편이 오늘 좀 늦잠 잤다고 원래는 트니트니 시간까지 맞춰오기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와서 주차장에서 전화할 테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주차장 도착해가지고 사랑이랑 같이 트니트니를 어쨌든 결론적으로 갑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사랑이 신발 신겨서 갈 거예요. 주차장에 처음 서 있는 아기. 아빠를 기다리는 중. 아빠 이제 올 거야. 아빠. 단 한 번도 안 깨고. 어우 짱이다. 어우 효도했다. 내가 11시에 들어와서 잤거든. 어. 아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했어. 어. 진짜 오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그동안 많이 깬 건가? 아빠가 전쟁 나가 전쟁. 아빠가 금방 씻고 올게. 샤워하고 있고 샤워. 푸카푸카 하고 올게. 아빠 푸카푸카 하고 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고. 아빠 바보가 된 사랑이 근황. 이 녀석 다음에 많이 커 있겠구만. 요즘 아빠를 엄청 좋아하고 완전 아빠 껌딱지가 됐어요. 엄마 껌딱지가 아니라 아빠 껌딱지가 됐어. 아빠, 아빠 푸카푸카 하고 올게요. 네? 네? 응. 안 됐어. 아빠 첨벙첨벙 할 거야. 첨벙첨벙 금방 하고 올게. 어, 아빠 첨벙첨벙 하고 올게. 조금만 놀고 있어요. 어, 아빠 금방 와. 이게 내려올 거 그냥 후딱 가. 아, 얘는 너무 좋아. 아빠한테 뽀뽀도 잘해. 어, 됐다. 정신 빨렸다. 아빠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서러웠어? 아빠 금방 나오는데? 지금은 밤이 됐고 솜이 산책 나갑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진짜 확 따뜻해져가지고 엄청 얇은 패딩에 안에 반팔만 입고 나왔어요. 사랑이 목욕을 시키고 나왔고 남편이 지금 사랑이를 재우고 있고 저는 솜이를 데리고 나온 거랍니다. 제가 어제 먹은 곱창 엄청 맛있다고 남편한테 영업해가지고 오늘 저녁으로 또 그 곱창 시켜 먹기로 했어요. 너무 좋아. 거기가 배달이 4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솜이 산책을 한 20분 정도 시켰을 때쯤 주문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원래 쌈싸먹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근데 어제 이거 싸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쌈채소를 추가했다? 두 번 추가했다? 그랬더니 진짜 엄청 맛있었어.
그 부추도 어제 너무 맛있는 거야. 부추가 두 번 추가했다. 진짜? 그랬더니 부추도 사랑이는 토순이 껴안고 잠들었고 어제 먹었던 곱창 파티 오늘 3인분 주문했어요. 어때 어때 어때? 맛있네. 그치? 저런 건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에. 네. 배달 음식에 대해서 엄격해가지고요. 1인 곱창 시켰더니 상추를 딱 5장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두 번 추가하면 15장 주시겠지 해가지고 두 번 추가했거든? 35장 줬어. 근데 두 번 추가했더니 저렇게 완전 한 봉지를 주실지 몰랐네? 그래. 다음 큰 번이고 그 뒤로 15개월 만에 처음 만났더라고. 현실감이 없더라고. 그 늦은 시간에 나와서 놀고 있다고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상했어. 되게 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자본지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 뭐 원래 그렇게 잘 잔 날도 있어가지고 어제 날씨 완전 돼가지고 가디건 하나 안 입고 나왔더니 너무 추워. 출근하려고 나왔고요. 출근할 때마다 사랑이 벌써 보고 싶어. 남편이 주말에 제가 운전하는 거 보더니 엄청 놀래더라고요. 갑자기 운전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냐면서. 제가 이 늘어난 운전 실력을 남편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의 TMI 썰을 하나 풀자면 제가 산부인과 지금 다니면서 그 자궁내막증 치료제로 여성호르몬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호르몬제 부작용인 건지 그 약을 먹고 난 뒤부터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약간 좀 우울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약을 검색을 해봤더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두 달 버텨야 돼요. 두 달. 사무실 도착했고 오늘의 OOTD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입고 왔고 완전 편한 룩. 그리고 어제 잠옷으로 입었던 이 티셔츠를 귀차니즘은 또 입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일 좀 하다가 마트 들려서 장 보고 집으로 퇴근할 거예요. 일하기 전에 주문을 좀 하려고요. 아니 제가 또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변비 약을 먹어도 또 너무 심해가지고 키위 케일 주스가 제가 진짜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변비약보다도 키위랑 케일이랑 요구르트 갈아먹는 게 완전 직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갈아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못해서 배달로 주문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이 집이 제가 원하는 과일을 담으면 그걸 이렇게 갈아서 주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키랑 케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갈면 진짜 맛이 없긴 해가지고 바나나 추가 먹냐? 너무 걸쭉할 것 같은데? 아 사과 변비 좋으니까 사과 해야겠다. 여기거든요 여기? 더 데일리 주스? 딱 원하는 과일을 고르면은 그거를 갈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봄옷 언박싱, 패션 언박싱 영상을 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배를 일부러 안 뜯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빨리 너무 뜯어보고 싶어. 키위, 케일, 사과 제가 고른 주스고요. 이렇게만 했더니 최소 주문 금액이 안 돼서 리얼 100% 토마토 주스라는 게 있길래 시켜봤어요. 제가 토마토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제발 변비의 효과에 봐라 제발. 어? 뭐지? 왜 내가 아는 키위 맛이 안 나지? 제가 집에서 만드는 키위 케일 주스는 너무 맛없어서 억지로 숨 참고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과 맛밖에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한 집 다 하고 마트 왔습니다. 주차 너무 빡셌는데 성공했어요. 절대 안 살 수가 없는 재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새우 튀김 과자인데 약간 맥주 안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맛이 여러 갠데 빨간 걸로 사보려고요.
먹태도 너무 맛있어 보여. 두 가지 맛 중에 고민 중. 장을 다 봐왔고 너무 배고파서 아까 산 후또마끼. 후또마끼를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차 정산하고 왔는데 30분 내에 출차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안에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커? 어, 물이 없네 근데. 연어 후또마끼인데 진짜 맛있어요. 후또마끼 거야.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후덜덜한 크기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 본 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고구마를 사랑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지를 않고 이렇게 큰 거를 쥐어주면 자기가 먹을 크기가 아니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제가 오늘 장을 본 이유가 오늘 저녁을 어제 먹다 남은 야채 곱창을 먹기로 했는데 이게 양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저녁을 대충 먹고 오랜만에 내가 맛있는 걸 해주겠다, 내 레시피를 받은 게 있다 이래가지고 장을 본 거랍니다. 저희가 생마늘을 둘 다 안 먹어서 어제 마늘이 많이 남아서 마늘 먼저 볶다가 넣어주려고요. 짠, 오늘의 저녁입니다. 어제 먹던 야채 곱창이랑 밥은 저희 둘이서 이만큼만 먹을 거예요. 2차 갈 거니까. 오늘은 2차 달릴 거라서. 어제 그 맛하고 똑같은지 한번 내가 실험해볼게. 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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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부추. 깜빡소리. 어제랑 똑같아. 찍어서 그런가? 그래도 운 좋게 진짜 좋은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났어. 아, 그래? 엄청 금방 해치웠고 요리 2차 해먹을 거예요. 제가 요즘 브런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밤에 먹기에는 너무 브런치스러운 음식이긴 한데 일단 시금치로 시금치 페스토를 만들 거예요. 초간단 레시피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금치를 데치는 거였어요. 아! 황당해라. 사랑이 믹서기를 쓰려고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뜨거운 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식혀서 넣어줍니다. 데친 시금치에다가 파마산 치즈, 다진마늘도 적당히. 다진마늘 꽤 많이 들어가잖아. 어머님이 이탈리아에서 사오신 올리브오일. 넉넉히. 비싼 소금. 비싼 소금. 소고기 구워 먹을 때만 찍어 먹는 비싼 소금이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네? 원래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넣어야 되는데 저 요즘에는 호두씨밖에 없어요. 아, 저 호두씨? 아니, 호박씨. 이거 옛날에 나 시험관 할 때 그때 철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철분 검색해봤더니 호박씨에 철분 많다고 해서 샀던 건데 아직도 안 먹었어. 그러면 유통기한 괜찮아? 아마 지났을 수도 있어. 근데 냉장고에 있던 거니까 뭐. 레몬즙. 얘도 유통기한 지났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안 지났어 안 지났어? 그리고 이거는 갈면 되는데 사랑이가 깰까봐 다용도실 들어가서 갈아가지고 올게요. 와우. 마늘에서 너무 많이 나는데? 먹어볼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다. 이렇게 완성. 이게 퍼기찍기라고 애기 이유식템으로 진짜 엄청나게 최고 유명한 찍기인데 저희는 이거 실리콘이라서 저희는 유리찍기를 샀기 때문에 이거 사랑이한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라도 써먹으려고 이걸 쓰려고요. 원래는
그냥 아무 용기에다가 제가 한 레시피대로 하고 랩 씌워서 하면 된대요. 근데 어차피 찜기에다 하면 랩 안 써도 되니까. 이거를 10십자를 냅니다. 레시피에선 10십자 안 냈는데 왠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소금. 여기다가 계란 하나 톡 터뜨려서 전자레인지 3분 돌리면 되는 레시피인데 저는 계란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해보려고요. 계란 안 들어가니까 2분 30초만 해볼게. 오,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걸 빵 위에 올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하셔야 되나 살짝? 어, 시원하다. 시원하겠다, 그치? 반신욕한다, 그치? 매력탕한 것 같아. 귀여워. 이렇게 엄마 아빠의 한밤중에 파티를 벌일 거예요. 곰돌이 두 마리랑 함께 아기는 재워두고 아기자기하게 노는 엄마 아빠. 이 곰돌이 위에 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줘야 돼. 구웠답니다. 내가 이 빵이 식기 전에 돌아온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발라서 먹어보세요. 맛있다. 그 다음에 나 토마토 올려서 먹어볼래. 맛있어? 먹어보면 맛있겠어. 뭐야? 왜?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래, 그래도... 진짜 맛있다. 어때? 맛있다. 그 다음에 나는 시금치 페이스트 올리고 그 위에 토마토 한번 도전 가볼게요. 브런치 카페 하나 촬영. 이거 까꿍 소리 해달라고. 되게 웃긴 해. 근데, 근데 그게 뭐 어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귀엽다. 그걸 던지면서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너무 귀여워. 자꾸 그거 던진 다음에 혼자 히히 웃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했거든, 난 진짜로. 도순이가 까꿍하고 나타났죠. 야채 곱창이랑 되게 대비되는 음식인데 맛있다. 호두 레시피대로 호두 안 하고 호박씨 했는데도 맛있네. 아니, 견과류 믹스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